공격적인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또 정말 빠르게 공격하는 조지호 선수 금세 스트로크를 했고요. 좁은 쪽에서 뒤돌리기. 네. 좀 회전량이 살짝 많게 작용이 되면서 조금 긴 득점. 다음 공 배치가 좀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네, 비껴치기. 회전을 많이 살려줬죠. 조재호 네. 들어갑니다. 네, 조재호 선수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뒤쪽에 있는 빨간 공을 옆돌리기로 실어냅니다. 아, 좋아요. 네. 3점 조재호. 계속 보면 조재호 선수 오늘 감은 좋아 보이는데. 네. 조재호 선수 지금 뭔가 이제 스트로크 되고 득점이 되는 장면을 보시면 네. 상당히 지금 팔 상태가 좋아요. 그렇죠. 다시 자, 옆돌리기. 키스가 오, 네. 좀 위험했어요. 득점 만들어집니다. 네. 연속 4점. 조금은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네. 살짝 키스의 위험이 있었던. 자, 5 쿠션 옆돌리기였죠. 다시 옆돌리기. 조재호 선수가 2세트도 먼저 장타를 기록합니다. 네. 결승전다운 멋진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주는 조재호 선수의 모습. 네. 많은 당구 팬들이 기다리던 모습이잖아요. 화끈한 득점 계속 이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뒤돌려치기. 5 쿠션으로 성공합니다. 5쿠션. 연속 6점 기록하는 조재호. 이번에도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면서 시도를 했는데, 자, 빨간 공의 위치가 조금은 어려운 위치다 보니까 빨간 공 뒤돌리기 공략을 합니다. 네. 뒤돌리기, 네, 아하, 들어갔습니다. 7점. 7점.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득점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 당구가 쉬워. 네. 고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네. 하얀 공을 공략하는 비껴치기. 네, 처음에 각도를 우선 바라보고, 오, 비껴치기가 아닌 뒤돌리기로 네. 끌어냈어요. 좋습니다. 아, 네. 8점 이어갑니다. 흰 공을 선택했던 조재호 선수가 여기서 뒤돌려치기 공략을 네. 했고요. 끌어줬는데도 가장 긴 각도, 아. 네, 만들어주면서 네. 조재호 선수